결승 1국은 신진서 선수의 100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덤이 7지판이 주어지고 역시 선수들은 100을 선호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탕혜신 구단에게 지금 이 대국을 하기 전까지 5연승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100으로 승부를 펼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국 좀 100으로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반은 무난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백이 하나 걸쳐놓고 손을 빼자 흑은 우변 쪽을 협공을 하면서 우변 일대의 모양을 좀 가져가려고 네. 합니다. 백도 작전 자체를 서로 모양을 잘게 쪼개기보다는 서로가 좀 어느 정도 모양을 가져가는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흔한 삼삼침투도 없었던 바둑이었어요. 네. 선수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 선수가 5승 2패로 앞서 있었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2연패 후 5연승이었는데요. 지금 자아기 쪽을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저 수를 조금 안 두긴 해요. 하지만 저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선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안 두는 이유는 물론 여기 부분을 선수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백에 확실하지 않았던 이 공간을 지켜주는 게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안 하는 경향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지금 자하기 쪽 수순에 관해서는 요즘에 뭐 안 두기 때문에 안 둬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기보다는 지금처럼 뒀을 때는 어느 부분을 선수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부분에 약간의 약점이 있는가 이런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신 이후에 실전에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수 타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인 건데요. 자기 쪽의 백의 실리를 확실하게 굳혀주기는 하지만 이 3-3에 붙였던 수 하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선수로 좀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 흙 한 점을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자 백도 우하 일대의 흙 모양을 이제 좀 삭감을 하려 합니다. 아마 탕웨이싱 선수가 흙 모양을 계속 키웠다면 백도 좌변 쪽으로 갔을 텐데 흙이 한 점을 살렸기 때문에 백도 우하 일대를 지우는 선택을 합니다. 네. 백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덤이 큰 바둑 같은 경우는 상대가 두는 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곳을 두고 있으면은 왠지 이제 덤이 나중에 흑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 지금 백이 하변 쪽으로 흑도를 좀 누르면서 중앙 쪽에 좀 두터움을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고 흙도 백이 중앙에 두터워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좌변 쪽이 얇아지고 또 우변 쪽도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하게 밀고 끊어서 전투로 판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싸움이 있었던 거죠. 네. 좀 이곳에서 서로 어려워질 수도 있었었는데 실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타협이 나왔습니다. 계속 몸싸움이 만약에 된다면은 백이 끊어간 이 돌을 뭐 버리지 않고 움직였다라면은 몸싸움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좀 쉽게 두었어요. 지금 우하기 쪽 모양을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 단수를 굳이 쳐놓지 않고 두는 것이
좀 더 돌이 가볍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참 이런 모양 보면 근질근질하거든요. 네, 왠지 저 단수 당연히 쳐놔야 될 것 네. 같은데 저 단수를 쳐놓으면 돌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단수 교환 없이 두는 거. 나중에 아, 이 단수가 교환이 손해가 될 리가 아예 없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그런 걸 다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 하변 모양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흙은 하변에 단단하게 확실한 집을 가져갔고 백은 중앙 쪽에 약간의 두터움을 가져갔습니다. 백이 두터움을 가져가자 당의 신구단 좌변 쪽에 흙 두 점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 물론 저곳을 계속 타계로 둘 수도 있지만 일단 안전하게 지켜놨습니다. 그러자 백도 흙이 더 커질 수 있는 우아 쪽을 견제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 수 한 수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뭐 어딜 둬도 한 판인 바둑이긴 했지만 그만큼 어디를 둬야 될지 애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전에 이 상황에서 신진서 구단도 한 수 한 수 두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마찬가지로 탕해신 구단도 한 수 한 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의외의 수가 나왔어요. 중앙 쪽을 무난하게 모자 정도로 막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수법은 좀 인공지능 시대에 좀 맞는 타이트하게 중앙을 막아가려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참 이런 수가 예전에는 아예 상상조차 네. 좀 못했던 수인데 최근에는 좀 노골적으로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과 돌을 부딪혀서 그냥 붙여가서 진행을 시킬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됐었던 미니 중국식이라는 포석에서도 이런 붙이는 수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좀 이런 수법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구사할 때 좋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붙여서 저런데 이제 한 점 있는 곳에 돌을 붙여서 운영을 할 때 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운영을 좀 실패해서 손해를 볼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아마추어가 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인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그런 네. 수법이긴 합니다. 자, 끊는 수를 효율적으로 지켰고요. 네. 자, 지금 저곳을 끊어놓은 거는 아니 끊어서 차단을 할 수 없는데 왜 끊었냐? 저곳에 이제 교환이 되어 있어야 다음번에 이런 데 이제 끊을 때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단수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집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한 집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변 쪽 끊어 잡을 때와 여기를 흙이 끊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것도 이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이 한 점을 지금 사석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흙도 우변의 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 아주 단단하게 지금 행마를 하면서 뛰어나갔고요. 그러자 집으로 가장 좀 넓은 공간이 남아있던 상변을 일단 백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흙이 실리로 앞서고도 워낙 단단하게 두었기 때문에 유대국 신진서 선수가 좀 좋아하는 구석으로 짜이진 않았다고 보여졌어요. 네, 오히려 신진서 구단보다는 탕혜신 구단이 단단하게 실리가 조금 많은 상황에서 약간 버티는 듯한 행마로 판을 짜나가는 탕혜신 구단의 스타일로 판이 짜여졌다 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물론 신진서 구단이 바둑이 불리한 건 아닌데 두 선수의 기풍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는 탕혜신 구단이 좀 기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도 돌과 돌이 갈라져서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이신 구단의 선택은 중앙 쪽으로 모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변 쪽 백이 넘어가는 곳을 막으면서 돌이 차단이 되더라도 실리가 약간 많은 상황에서 타계로 버티겠다 이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강해신 구단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바둑은 이제 우변 쪽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확정가로 흙이 약 반면 10집 정도 좋은 상황. 하지만 백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많던가 아니면은 흙이 뭔가 살짝 신경 쓰이는 돌들이 있어서 아주 어려웠던, 서로 어려웠던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지금 흙이 아주 조금 얇은 돌이라는 거는 우변 쪽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크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고 상변 쪽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위험하지 않는데 약간 조금 찝찝하고 네. 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나중에 뭔가 좀 걸려들지 않을까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바둑이 만만치 않긴 했지만 상변 쪽에서 두어졌던 핵마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집을 낼 거를 기대하는 곳을 둔 거 조금이지만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중반전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장면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 놀랐어요. 네. 탕해신 구단이 중앙을 어떻게 핵마할 것인가 흙의 핵마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던 순간에서 묘한 부분을 네. 집어가면서 그래프만 보면은 흙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저 그래프대로 진행을 하려면 중앙을 잇고 차단당했을 때 이 자리를 끊어서 결과적으로 우상 쪽 백돌과 우변 쪽 흙들의 초대형 수상전이 갔을 때 백이 이길 확률이 높다. 네. 하지만 실전에서는 뭐 그렇게 진행했으면 그냥 5대5 승부라고 봐야 됩니다. 신진서 구단은 조금이라도 기분 좋았던 흐름인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로 가는 거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약간 물러났고요. 하지만 약간 물러나면서 흙이 처리가 확실히 좀 잘 됐다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좀 길게 본 것만큼은 그래도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게 또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뭔가 미세하면 그래도 7집 반인데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 붙여간 수도 템포를 좀 늦추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중앙 쪽 흙과 그 우변 쪽 흙돌과 좌변 쪽 흙돌을 가르고 나가면서 일단 이제 살게끔 만들고 이 좌변 쪽 흙돌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괴롭히면서 집으로 이득 볼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신진서 구단이 일단 차단을 했거든요. 이 타이밍에 바둑은 만만치 않았지만 탕해신 구단의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초익기가 눈앞에 있는 네. 상황이었고 미세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초익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좀 차이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좀 바라봤던 그런 장면이었죠. 아직 중앙 쪽 그리고 좌변 쪽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네. 뭐 집만 계산해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힘든 그런 바둑이고 좌변에 있는 이 흙돌을 조금 압박하면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선수로 네. 해서 지키게끔 하고 이렇게 이제 지켜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자, 이때 자 일단 흙의 상변 쪽 네. 돌을 차단을 했습니다. 흙은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아, 이 장면이 오늘 대국에서 비록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장 이제 제가 해설하면서 이 바둑을 보면서 아쉬웠던 순간이었어요. 이선의 막은수. 네, 이 막은수로 상변 쪽을 두기 전에 먼저 여기를 차단해서 좌변을 괴롭힐 걸 다 괴롭혀 놓고 그 다음에 막았으면은 흙이 후수로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좌변 쪽 사활 자체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곳을 흙이 정확하게 둬서 사는 수순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쪽을 괴롭힐 만큼 괴롭힌 다음에 상변을 두었더라면 확실한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었는데
상변을 돋고 이 타이밍에 또 탕웨이싱 구단이 이 사활을 네, 정확하게 보고 중앙 쪽을 지키는 이 수를 두면서 이때부터는 알 수 없는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승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잡으러 가는 방법은 없었지만 신진서 선수가 정말 냉정을 되찾은 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뭐 그나마 약점 예전에 좀 약점으로 평가가 봤던 부분은 실수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냉정을 빨리 되찾지 못하고 또 그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었는데 네. 오늘 이대국 같은 경우는 상변에 막은 거는 확실히 신진서 구단도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얼굴 표정과 이 대국하는 태도 자세 다음 착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1인자의 모습을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는 뭐 끝내기 할 곳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꽤 긴 수순이 필연의 수순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네. 뭐 수순이 엄청 많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집이라면은 뭐 진짜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 엄청 남아있는 수순 중에서 대다수의 수순이 거의 이렇게 될 자리 필연의 자리가 워낙 많았기 네.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 고작 반집이라는 그래프가 좀 부담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끝까지 정확한 수순을 밟았다면 누가 반집 이길지 알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대국이 끝나고 워낙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 이제 좀 검토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찍어봤는데 흑이 반집 이기는 길이 많긴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실전에 이 두 선수가 특히나 탕웨이싱 구단 초읽기 상황에서 확신을 갖고 두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길을 신진서 구단이 또 만들어냈고요. 네. 정말 이때 초조해하면서 봤죠. 아 미세한데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미세한 승부인데 왠지 흙이 더 두터워 보이네. 뭔가 흙이 뭔가 좀 네. 두터운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지금 뭐 아까 장면에서 끝내기가 많이 남았다 했지만 좌변 쪽 이 부분의 끝내기, 여기 부분의 끝내기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도 나오지만 이후에 탕웨이싱 구단의 흑의 좋은 끝내기 등등이 필연이었거든요. 백은 이 석점을 받기 전에 지금과 같이 저곳을 늘고 이 먹여치는 수를 꼭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수 덕택도 받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흙이 그냥 이 돌이 이어지게 되면 좌변 쪽이 6집이 나는데 이 돌 하나를 사석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 이 자리가 돌이 오면은 뒤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집 먹여치는 수로 한 집을 이득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상기에서 탕웨이싱 구단의 좋은 수순이 나옵니다. 집으로 이득을 보는 수순은 아닌데 저 수를 못 보고 있다라면 손해를 볼 수도 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가 안 나는데 뭐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순을 좀 지켜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는 안 나요. 필연의 수순입니다. 네, 여기서 먼저 찌르는 수가 좋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딱 교환을 해놓자 아니 수가 안 났는데 왜 좋은 수순이냐 이 수를 흑이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백이 이곳을 젇혀있는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를 발견해서 딱 다 진행을 시키니까 흑이 집으로 손해를 본 건 없는데 여기를 막고 이렇게 따내는 상황이 되고 젇혀있는 것이 선수가 안 됩니다.
그만큼 흙이 득을 봤어요. 자, 오늘 이바둑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자,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었던 반집 승부에서 신진서 구단이 묘하게 수순을 비틀어 갑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이수로 보통이라면 단수, 잇고, 두고, 연결할 때 다른 끝내기 가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수순인데 네. 묘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갔어요. 흙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아도 어디가 잡히진 않습니다. 안 받고 다른 끝내기를 하면 이제 나올 만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물론 백이 흙 한 점을 잡으면서 집을 얻어갈 수 있어서 크지 않나 볼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제 선수로 끝내기 한다라고 보고 우변 쪽에 중앙 못지않은 큰 끝내기가 네. 있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탕혜신 구단이 중앙을 받지 않고 그 수순으로 갔으면 탕혜신 구단의 반집승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도 손을 뺐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도 손을 뺐어야 돼요. 근데 이 수순이 다 교환되고 단수를 치자 잇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 수순은 백이 최소한 손해는 없고 이득 볼 확률이 있는 그런 수순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제가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이수를 뒀을 때 안 받고 두면 흙의 반집승이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흙이 이 부분을 받았으면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래도 흙이 반집 이겼거든요. 하지만 탕혜신 구단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하지만 탕혜신 구단의 실력이라면 이게 만약 문제로 나왔다면 1초 만에 볼만한 수를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정확히 두 군데 중에 어느 부분을 놓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저는 우변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변이 사활이 여기 있는 게 후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차단을 하면 이 자리를 둬서 집을 없애러 가도 일선에 둬서 넘어가는 것과 차단하는 게 맞보기여서 살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백한테는 여기에 묘수가 있어요. 먼저 치중하는 수가 먼저 있죠. 치중을 가고 막아서 둘 때 두면은 두 점을 잡아도 옥집이기 때문에 이 대마가 잡힙니다. 그래서 실전에 탕혜신보다도 받죠 이수를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을 착각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딜 착각했을 것인가? 실전에 나옵니다. 여기를 끼우고 이렇게 교환되고 이거를 이제 찝는 상황, 여기를 옥집을 만들기 위해서 찝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걸 잇고 집을 다 없애러 갔을 때 묘하게 여길 붙여서 혹시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 탕혜신 구단이 이렇게 둬서 환격을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걸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백도 붙이는 거에 반대쪽을 둬서 차단하는 수가 있었으며 이 수를 둬서 흙이 다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탕혜신 구단이 어디를 착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 봤어요. 아, 여기 이수가 있구나. 아, 여기 뭐가 있구나 하면서 다 보고 흙이 백이 이 미세한 바둑에서 이 부분을 선수로 차단을 하고 귀에 손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중앙 쪽이 결국 끊기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됐는데 전혀 뭐 변화가 일어날 수순이 없었고 바둑은 이제 한집바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 3번기 1국은 신진서 선수가 승리합니다.